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So죠. So가 이 뜻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는 같은 뜻입니다. 이 세 개는. 네. 오케이, 계속해서 누구야? Strange. 누구야? Strange. 무슨 시죠? 어떤 시야? 어떤 시죠? 계속해서. West Virginia. West Virginia. 동네 구미 대구 같은 동네 이름입니다. 스펠링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West Virginia. 하지만 맞추면 그만큼 파닉스가 완성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계속해서. Where? Hey, 무슨 시죠? 하다시요. Okay, 계속해서. Inside. Okay, 그러면 inside the house는 뭐죠? 그 집 안에.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요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지?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 아니 전치사. 아니 전치사 앞제비 씨. 앞제비 씨라고 했죠. 네. 오케이, 계속해서 스위밍 슈트. 슈트가 아니고 슈트. 슈트. 어디 슈트라고 그럽니까? Swimming suit. 그래서 In front of. In front of. 그럼 in front of people 하면 무슨 뜻이죠? 사가 앞에. 응? People이 뭐? 아니, 사람 앞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누구? 아 누구? 아, 사람. 그러면 이거 또 뭐다? In front of 또 뭐다? 저 전치사. 앞제비 씨. 계속해서 Bathtub. Sing. 다음? Onion.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름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좋으셨습니까? 네. 잠시만요. 캘리포니아. 얘는 답이 나와버렸네. 뭐라고요? 캘리포니아. 마찬가지 동네 이름이고요. 계속해서 Should. 무슨 시죠? 양념시요. 양념시 뒤에는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 모습 대로 네. 와야 되며 심지어는 비동사마저도 원래 모습인 should am이야, should is이야, should are이야, should be야. should be? 오케이, 비동사는 be로 써야 됩니다. 네. 그 말이 뭐예요? So. 그녀는 뭐 하다 할까? 그녀는 부지런하다. She is diligent. 얘는 그녀가 부지런하다. 부지런한이란 어떤 시가 얘 만나서 부지런하다 했는데 그녀는 부지런해야만 한다 하고 싶으면 She should be diligent. 어, 그렇죠. 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네. 그 말입니다. 양념시 뒤에 원래대로 쓴다는 게. 그럼 얘는 뭐? Song이죠. Song. 오케이, 계속해서 Wisconsin. 계속해서 Orange. 오케이. Orange.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요. 그럼 하나 있으면 뭐라 그래? Orange. On Orange. On Orange. 네. 모음이자 모음. 예. 그러니까 예. 계속해서 La. 라. 오케이,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
법 하나, 법 둘, 셀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 있으면 라? 얼라. 얼라. 그러니까 법 둘 하고 싶으면 라? 라, 라스? 법은 줄이라면 러스. 네, 라, 러스. 그 다음 플로리다. 플로리다, 동네 이름이고 플로리다. 고투스쿨. 고투스쿨. Go to school. Go to school. 그래서 smell like. Smell like. Smell like. 오케이. 이 like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뭐하고 뭐? 좋아하다랑 원어 같은. 아, 뭐처럼. 같은 뜻 아니에요? 아니.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서 smell의 뜻은? 냄새. 그럼 스멜 라이크가 합쳐서 무슨 뜻인데? 뭐 같은 냄새가 나다. 그럼 스멜의 뜻은? 냄새 왜? 나는. 아, 그래요? 이런 뜻입니까? 스멜 라이크 뜻이 뭐라고? 뭐와 같은 냄새가 나다? 그럼 스멜의 뜻이 뭐겠어요? 냄새 나다. 냄새 나는.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형님. 예, 예, 예. 예.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Should not. Should not 줄이면. Shouldn't. Shouldn't가 되겠죠. 네. 줄여서 쓸 줄도 알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마찬가지 양념치니까 뒤에는 shouldn't be, shouldn't go. 라는 하다시 이런 겁니다. 네.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뜻은 미국에서.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그래서 여섯 가지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미국. 근데 얘 때문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가 됐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또 뭐다? 전치사. 접속사? 접속사 뭐예요 근데? 아니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계속 문장과 문장이나 단어와 단어를 접속시켜주는 거 붙여주는 거 어디서 들은 건 있는데 그게 그렇죠 문제. 어디서 들은 건 있는데 똑바로 모르죠 네 헷갈려가지고 아 맞다 그때 배웠지 아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쓰기 시험 잘 쳐서 제출해주세요 쓰기 시험 다 쳤는데 오 어디였어